이번 에피소드는 종속절의 주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속절이 접속사로 유도되는 경우, 또 유도되는 경우는 그냥 여타 문장의 주어처럼 딱히 뭐 다를 게 없어요. 문장의 주어와 딱히 다를 게 없다. 그 형식이 그런데 이게 접속사로 유도되지 않고 to, v 형태의 종속절 또는 v, ing 형식의 종속절의 경우 거의 90% 이상 주어는 생략되고 되지만 10%의 경우 상위 블록의 주어와 다를 수가 있어요. 상위 10%의 경우는 상위 블럭. 블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럭들의 체인. 문장은 블럭들의 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상위 블럭.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위의 블럭의 주어와 다를 수가 있다. 블럭의 주어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my plan is to leave this country and 뭐뭐뭐뭐뭘 하는 것 쪽이다. 그죠? My plan is to leave this country 되는 거잖아요. 이때의 주어는 뭐란 말이에요? 이때의 주어, 생략된 주어는 I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같으니까 my plan is to live. 잠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또 재밌는 문장이 나와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지금 보면은 이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이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이 부분이잖아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상위 블럭이잖아요. My plan이 같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my plan이 아니라 이건 I란 말이에요. I.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되나요? 딱 보면 안다는 거죠. 딱 보면 듣는 사람이 마이 플랜 내 계획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나라는 걸 듣는 사람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 주절의 주라 그럴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상위 블럭입니다. 상위 블럭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도 그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를 듣는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면 생략. 이거 상당히 재밌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네, my plan하고 I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지만 주어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계획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걔, 존, 존을 내보내는 거야. 이 나라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경상도 부산 말이죠. 이 경우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정석지가. 그런데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인칭 대명사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he라 그러면은 he를 적는 것이 아니라 이걸 him이라고 적어요. 왜 그렇게 적느냐 하니까 동사 뒤에는 주로 인칭 대명사의 어떤 목적격이라 그럽니다. 이걸 목적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he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따라 어디 간다고 같이 목적격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만 적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목적격 I like him 혹은 I believe him 이때의 힘과 요의 힘이 서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동사의 목적으로 간 건지 지금은 비동사니까 목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I believe로 합시다. Believe him
to leave this country라면은 이 힘이 내가 그를 믿는다 할 때 힘인지 아니면 종속절의 주어인지 알 수가 없죠. 헷갈리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4. 종속절의 주어. 투 문장. 투의 형식 종속절이죠. 절의 주어는 전치사 포 더하기 목적형 형식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ing도 있어요. ing 절. 만약에 오해. ing 절에서 의 ing 종속절의 주어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of와 소유격을 썼습니다. 그래서 believing, ev, ing, ev, believing 맞나요 스펠링이? liev, ing believing him. 그를 믿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believing him 그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I can 그러니까 I can lend money much money 좀 많은 money가 아니라 나는 그를 믿으니까 그를 믿으니까 I will lend that much money 그에게 그만큼의 돈을 빌려주겠어 라고 하는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의 ing절 이거는 종속절이죠. 종속절로서 현재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 왔는데 이때의 마찬가지 주어가 지금 시행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되어 있는 이유가 이 종속절의 주어가 믿는 주체가 누구란 말이에요? I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속절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죠?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를 믿으니까 내가 그에게 그만큼 돈을 빌려주겠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believe의 주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My mother's 소유기가 있네. believing. 우리 어머니가 그를 믿으니까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맞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어색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냥 as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As my mother believes him. Believes him.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는 것이 그러니까 ing절의 주어를 표시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격을 표시한다는 거죠. My mother's believing him 하거나 혹은 her believing him. 그죠? 그녀가 그를 믿으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V-ING절의 주어는 of 플러스 소유격. To-ING절의, to-V절의 종속절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칙이 이렇다는 거지. 100%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죠?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for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격만 쓸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of를 빼버리고 소유격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I believe for him to leave this country 해도 되고 I believe him to leave this country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뭔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진화된 거죠.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5형식이라고 공부를 배웠을 겁니다. 5형식 문장.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5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속절의 주어를 표시할 때 그 앞에 포를 생략한 게 5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굳이 5형식이라는 문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종속절이고 종속절의 주어를 to 종속절의 경우는 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이것이 생략돼서 관행적으로 생략된 형태가 사용된다. 그게 5형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5형식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속질의 주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예제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